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의 다섯 번째, 개발 구축 방법론 및 활용 방안의 프로젝트 관리 도구 활용 방안. 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대다수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MS 프로젝트를 사용해 관리하여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M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 그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면 퍼포먼스가 높게 나타난다든지, 그거에 관련돼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